성대모사 하나 보여주시나요? 나 이경영 선생님. 이 새끼 내 성체 까먹은 모양이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뭐예요? 준비하는데 왜? 거기서 안 찍을까?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온 학교는 말이죠, 뭐냐면요, 바로 중앙대학교. 궁금한 게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러면 센터 유니버시티라고 해요? 중앙 유니버시티. 아, 써있네. 중앙대는 대문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냥 도심에 개방이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동호수가 막 써있어요. 101동, 104동, 저기 105동. 기숙사입니까? 중앙대학교는 롯데캐슬을 기숙사로 씁니다. 롯데캐슬 PPL 기다릴게요. 저희가 오늘이 겨울방학 동아리 체험 마지막 녹화 날이고요. 좀만 더 하지. 이거 재밌었는데, 동아리도. 진짜요? 네.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나니까는. 저 무슨 동아리 가는 거죠? 오늘의 동아리는 연극 동아리. 또 나를 신현준 교수님 그 지옥에 빠트릴... 와, PTSD 올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그 남자친구 거기서 감독님이 한번 보고 싶다. 송혜교 남자친구 역할이었어요? 아니요, 박보검 씨 동생으로.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박보검 씨 동생일 것 같습니까? 중앙대학생이에요? 아, 네, 너무 공격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중앙대학생이에요? 우와 우와, 드래곤볼 뭐야? 우와! 완전 멋있네? 왜 이렇게 녹이 슬었어? 여기 내려져온 전선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저 볼 안에 타임 캡슐이 있어요. 학교에서 묻어놓은. 지금 그냥 가르면 안 되나? 나도 보고 싶은데. 그 중앙대학생이에요? 아니, 아, 중학생이구나. 저 안에 뭐... 저 안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도서관. 학생이에요? 네네. 몇 학년이에요? 저 이제 3학년. 아니, 나랑 근데 룩이 비슷한데? 아니, 네? 영광입니다. 아, 저 누군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B2B 알아요? 네, 알죠. 그 중앙대학교의 장점? 부지가 작아서 이동하기 편하고요. 화장실이 그리고 대체로 다 좋아요. 내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오! 근데 이거 되게 예민한 사람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야. 화장실이 좋다. 이거 굉장한 정보입니다. 근데 나 뭘 알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지? 209호가 일로 가는 거 맞나요? 저 형광조끼 입으신 분들이 그건가? 이제 안내하는 거? 학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구시더라? 누구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아니, 이거 아니, 아까 저기서부터 이렇게 이 형광조끼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중앙대 사과대 입학식인데 캠퍼스 투어 하는 거 안내요원으로. 오, 뭐야? 저 깃발 뭐예요? 아, 그거 이제 캠퍼스 투어에서 돌아 내려오는 거라서. 새내기들? 네네. 오. 누구 저요? B2B 알아요? 네. 아니. 209호가 어디야? 209호관? 왜 여기서요? 캠퍼스 투어 인원 있어가지고 통제하고 있어요. 무슨 과예요? 사회복지학부입니다. 사회복지학부. 연극 동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없었어가지고. 여기도 온다. 깃발. 깃발들이 다 이렇게 무서워. 학생분들, 중앙대학교 화장실엔 비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데를 너무 좋아하네요. 절대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긴가? 영중무대. 요가 매트에 다 무릎 꿇고 있는데요? 영원히 죽도록 무릎 꿇는... 저기요? 저 연극 동아리 왔는데요? 요가 동아리인가요, 혹시? 구성원 동아원이 저희 공연팀의 배우들인데 배우들이라서 완전 몸을 풀고 있어. 여기가 배우분들이면 여기는 다 배우가 아닌 거예요? 어쩐지 저 안경부터 뭔가 연출한 느낌이 났어. 연극영화과가 좀 유명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연극영화과가 아니라 연극 동아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학교 대표적인 교양 수업 중에 액트라고 교양 필수인데 연기를 해야 되는 수업이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네. 모두가 있어야 하고 못 들으면 졸업으로 삼냐.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어느 동아리 구하는 거. 아, 작품이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개나? 작품은 동기 공연 그렇게 하면 1년에 4번. 근데 이게 1년에 4작품씩 가려면은 방학이 아예 없겠는데? 하루 종일 수업 끝나고 바로 와서 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거. 분방이 많았나봐. 아, 여기서 만들겠구나 소품들을. 어떤 장면이에요 이게? 고문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고문당하고 이제 셔츠로 갈아입고 등장할 예정이라서 여기다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만들고 이제 저희가 셔츠에 묻혀서 이제 소품 만들 거예요. 굉장히 리얼하게 해야겠네.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연하니까 어, 너무 많이 불었어. 실제로 피가 무슨 색일까? 한번 내볼까요? 아이씨! 이런 소품을 만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해요? 들어올 때는 이제 입구비가 없어요. 선배분들께서 찬조금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연을 올렸던 수익으로 그때그때 메꾸거나 진짜 열정으로 하는구나. 네, 저희 만들 때 제일 스펙타클했던 거 책상은 하나 만들어봤었고 뒤에 보이시는 판자 같은 걸로 톱이나 망치 그런 걸로도 이제 아니 근데 너무 근데 묽어. 이게 좀 꾸덕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필하기엔 농도가 약해. 이거를 꾸덕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뭐 어? 이거 뭐야? 이거 신나 아니야? 저희 그런 동아리 아닙니다. 그 포그머신에 들어가는 용액입니다. 아 이거 스모그 만드는 거? 어딜 가나? 똑같아. 어딜 가나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 소스. 교촌 레드 디핑 소스. 이걸 해볼래요? 한번 만들어보죠.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막 깨 들어있으면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깨 들어있어. 깨는 일단 걸러. 와, 깨 없어. 우와. 이걸 발라보고 얘를 바른 다음에 뭐가 더 진짜 피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얘도 그냥 한두 방울 묻혀주고 이렇게 오 진짜 피 같다 이제 오. 이 중간중간 살이 이렇게 꾸덕꾸덕 이거 피떡 같은 거 가보자 가봅시다 출백 콩콩을 받으러 가봅시다 연출님 둘 중에 뭐가 더 피 같아? 어 이거 진짜 피 같은데 그쵸? 뭔가 약간 꾸덕한 피떡 묻은 거 같지? 입에서 막 네 그쵸 아, 이야 좋게 이걸로 갈까요 그러면? 이걸로 갑니다 진짜로 아 멋있습니다 아. 약간 근데 제육볶음 같긴 한데 아 진한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한 게 역시 자 그럼 우리 이걸로 만듭시다 고문을 하게 된다면 보통 전기 고문이 많죠 그러면 전기 고문을 딱 해? 뭐? 빨리 마른 대로 마르란 말이야 오씨 잘한데? 하게 되면은 이제 코피가 흐르면서 여기에 이렇게 여기, 카라 쪽에 여기 카라랑 여기 이쪽에 이렇게 묻을 거란 말이지? 자, 이 몽둥이 등을 이렇게 빡! 야식이 빠른 대로 얘기하라고 추가! 얼굴 딱 맞으면 상황극 연기. 네. 이제 상처가 나는 네. 부위를 어디가 묻을 것인가? 아 방금 이 제육볶음 소스가 이거. 아. 예, 이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네. 안 묽어지더라고. 진짜로 이게 묽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 네. 양념이 괜찮죠? 지금 이미 그렇지. 너무 많이 칠하면 안 돼. 다 됐어요. 뒤에 몽둥이를 두드려 맞은 거 전기 충격하고 옷 이거 목 졸려가지고 옷깃에 피 묻힌 거 피떡 묻은 거 뭐 이런 것들 냄새가 좀 나 누가 입지? 뭐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전과자 구독을 눌렀나 안 눌렀나? 안 누른 거 솔직하게 말해 눌렀어 모른다 진짜 자식이 모른다고 틀리야 자식이 할게요 구독 누르라고 영국 동아리 맞네 잘하네
갑시다. 가게 이름이 뭐예요? 라포 포테이토여서 저희가 줄여서 라포라고 많이 부르고, 저희 음식마다 가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서 못 먹어요. 라포. 나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완전 실사네. 진짜 이렇게 나와요? 네, 거의 똑같이 나와요. 오. 먹고 싶은 거 시켜줘. 추천 메뉴로 해줘. 삼겹살이랑 항정살을 많이 먹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날치알, 삼겹, 항정, 왕치즈, 치즈 계란말이. 뭐 아쉬워? 아니요, 최고인데요. 최고? 아니 아까 뭐 여기 들어오려면 면접 보고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면접은 어떻게 봐요? 용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원자분들께 저희가 대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 부분을 연기를 하게끔 해요. 그게 잘하든 못하든 그걸 해내는 용기가 있으면 들어오실 수 있고. 성대모사 같은 거 안 시켜요? 뭐 잘하는 거 있어요? 몇 가긴 한데 어. 영화 베놈. 베놈? 베놈을 어떻게 성대모사해? 오. 배트맨도 똑같이. I'm Batman. 오. 그럼 슈퍼맨. I am Superman. 여기는? 주연 형 선배님. 주연. 어. 선배? 모자?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너 잘한다. 아니 잘한데 왜? 끼가 많네. 성대모사 하나 보여주시나요? 나 이경영 선생님. 어. 이 새끼 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 닥쳐 이 병 새끼야.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와. 감사합니다. 네. 우와. 치즈 돈까스입니다. 우와. 야, 씨. 비주얼 미쳤는데? 이게 얼마야? 삼겹살 고기 종류는 7,000원이고요. 아. 가성비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아, 일단 맛을 보자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치즈 돈까스. 아이씨. 주시겠어요, 저한테? 가져가. 감사합니다. 탁 해줘. 기바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보시겠어요? 좋았어! 맛 좀 봐볼게요. 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볶음밥이 맛있다. 너무 맛있네. 고기도 완전 우리 그 고깃집에서 먹는 항정살 같아. 고퀄리야, 약간. 근데 고퀄리인데 7,000원밖에 안 하는 거면 너무 좋은데? 와, 너무 맛있는데? 이제 중앙대학교로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연극 동아리를 홍보하는 시간을 줄게요. 제가 원래 이 캠퍼스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술대학이라서 안성에 학교가 있어요. 아, 안성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방학이니까 안 그런데 학기 중에는 수업 끝나고 고속버스 타고 오고 또 가고. 진짜 열정. 약간 중독된 것 같이 한번 하면. 그렇지, 중독되지. 무늬가 처음 설 땐 무서운데 다시 서고 싶은 그런 게 생겨 계속. 야, 우리 이거 이제 다 먹고 뭐해? 선배 습관에 저희도 종종 쓰고 하는 소극장이 있는데 같이 연습하러 가시면. 오케이. 빨리 먹고 들어가자고. 기다시켜. 가자. 가보실게요. 소스 냄새 진짜 큰일 났네. 어우, 여기에? 이야, 되게 퀄리티 좋다. 너무 예쁜데? 너무 잘 지었는데? 와.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 어떤 연극이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장르가 이제 블랙코미디 스릴러인데 한 작가가 영문을 모른 채 취조실로 끌려오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연기를 하고 나 뭐 해야 됩니까? 연기하나? 자, 여기가 이제 조명이에요. 네. 이제 객석이랑 공연하는 저기 무대를 이 조명으로 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바가 이제 밑에 내려가 있으면 꺼진 상태. 네. 자, 이 컨트롤러 올라가고 이펙트가 반짝 속도가 이렇게 싹 올라가요.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그만 놀고 연기에 집중하라고! 지금부터 공연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객석 컷! 오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아, 입었네. 치킨 소스. 미안하다. 그럼 네가 여기 왜 있으실까요? 저는 조사 도와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네 친구야? 나 하고 싶은데. 나도 악독 경찰 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취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피부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엑스트라 안 돼, 엑스트라. 조명은 잘 하셨나요? 할 게 없어요. 이 취조 장면에 더 이상 무슨 조명이 필요해?
그러면 예. 오늘 훈련도 많이 하셨고 조명도 잘 해주셨으니까 어메 추가 배역을 살짝 내려보도록. 나이스. 와 배역이 뭐예요? 나 카투리안? 저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오트리빈이라는 캐릭터. 오트리빈? 평소에 조수인데 지금 살짝 비염에 걸려있어서. 오트리빈 이거 아니에요? 기찌 이거? 맞습니다. 답답한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트리빈 에쉬. 오트리빈이 PP일거야. 와 야 오트리빈 전 진짜로 비염이 있어서 써요. 아니 써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살짝 막혀가 환절기여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쉐이킷 한 다음에 바로 코에다가 이렇게. 세계 판매 1위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것 오트리빈 S. 나 오트리빈. 나 지금부터 오트리빈이다. 오트리빈 100원을 드릴게요. 오트리빈. 자 넌 누구야? 안녕하세요 선배들. 이번에 새로 마련 만난 신입 변호사 오트리빈입니다. 그나저나 이 글들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아직 무서운 이야기들 뿐이에요. 아 글쎄요 고문하는 장면이 기다려 얼른 덮었다니까요. 휴지를 꺼내서 코를 풀고 흥흥. 자 이거 나 이거 몇 초나 나오는 거야? 한 20초 30 단 25초 만에 빠르게 해결 최대 12시간 지속 오트리 빈 에스. 이제 곧 객석 내리고 맛있는 분이 나오시고 방금 그 타이밍 괜찮은 착장감부터 오케이 가보자고요. 가보자고 그런 거야. 나도 소극장 배우 오트리빈이야. 네 그럼 조명 오퍼레이터님 객석 조명 내리고 시작해볼게요. 나트리안 씨 나는 반장 투풀 시키고 이쪽은 아래 스나이버 씨가 왔어. 저 지금 경찰이랑 문제. 그럼 네가 여기 왜 있으실까요? 미란다 원칙도 들었고 집밖으로 끌려나왔고 이 병신같은 9번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이 존나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나? 형사님이 저랑 친구는 아니죠. 널 어떻게 죽여드려야 될까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 저는 법에 걸릴 만한 일은 하나도 안 돼요. 법에 불려봐도 우리가 널 데려온 단 하나의 일조차 모르겠다? 뭔가 생각은 나는데 아니 그냥 절 끌고 갔을 때 제 이야기들도 가져가셨는데 뭐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습니다! 저 자식 쓴 얘기들 여기 있습니다. 뭐야?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신입 형사 오트리빈입니다. 이름 되게 못하게 생겼네. 아 그나저나 이걸 읽어보셨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왜?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아니 그래서 제가 하도 고문하는 장면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읽다가 바로 덮어버렸지 뭐니까. 아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잠시만 오트리빈에스. 야 됐어 신참 뒀으면 꺼지라니까. 네 그럼 이만. 아 취재하시다가 코 막히시면 그 오트리빈에스. 성공적으로 마쳤군. 야 좀 더 코 막히는 길 잘했어야 되는데. 한 위대한 사람이 왔는데 이야기꾼의 첫 번째 의미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실수로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인 것처럼 보이는 요소가 들어갔다면 어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어떤 자신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빼면 되잖아요. 시간 그냥 태워버리십시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야 네 대사 잘 외운다. 독백 진짜인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들어와 보시니까. 추가 역할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단 대본 외우는 거에 감탄했고 연기하는 것도 용기인데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이 극이 잘 성공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 리액션 잘한 것 같아 이거 근데. 매콤하고 알싸하고 좋네. 아 그래요? 이게 저 앉아봐요. 마지막 엔딩 연기. 너 직업이 뭐야? 형사입니다. 형사야? 예. 형사면은 전과자도 구독하란 말이야! 학교 고려대가 제일 예뻤어요. 아니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아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아 객관적인가?
아무튼 고려대가 제일 예뻤습니다. 아 어제 어깨 쪽에 상처가 나가지고 고연 발랐더니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네. 안 아프다. 고연. 오씨 큰일 날 뻔했다. 연고전. 연고전.